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포천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장 기숙사에서 살인 용의자인 이모 씨를 검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모 씨가 오늘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3일 만이고 또이 씨가 잠적한 지 2일 만에 드디어 검거가 됐는데요. 지난달 29일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천 시내 한 빌라의 작은 방에서 이 고무통 안에 박씨 등 시신 두 구가 발견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 작은 고무통에 성인 남성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돼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이의 우는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경찰이 가보니까 시신 두 구가 안방 고무통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해괴한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안방에서는 영양실조 상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의자가 용의자 이모 씨가 엄마가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집에 살던 아이 엄마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오늘 이 씨가 검거가 됐는데 이 씨는 이 검거 당시에 울면서 시신 두 구는 남편과 애인이라면서 잘못했다라고 바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씨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이 스리랑카의 남성 한 명도 이미 동행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에도 자주 등장하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당시 CCTV 확인했을 때도 범행 당시에 복장과 같은 복장이었다고 하네요.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공범일 여부 아주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경찰은 현재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그리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시신 두 구를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한 분은 그 지문 의뢰를 한 결과 이 씨의 남편 박모 씨로 확인이 됐고 하지만 나머지 한 분은 부패가 워낙 심해서 지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정말 범행 동기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성 혼자서 성인 남성 두 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범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고요. 이 범행 현장에서 방치됐을 이 아이도 걱정입니다.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